제 앞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일단 메쉬 면을 네, 이렇게 메쉬가 있다고 칠게요. 아이고, 그럼 여기 포인트 번호를 제가 한번 매겨볼게요. 0, 1, 2, 3, 4, 5예요. 포인트 인덱스가 0, 1, 2, 3, 4, 5예요. 그럼 현재 버텍스는 6개라고 나오겠죠. 또 페이스가 눈으로 세 보시면 4개라고 될 건데, 페이스는 지금 다 트라잉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0번 인덱스에 지금 첫 번째 거 쓰는 거예요. 이 몇이면 0번 인덱스의 포인트와 1번 인덱스 그리고 2번 인덱스의 포인트라는 거죠. 두 번째면 얘니까 얘는 뭐예요? 1, 2, 3으로 이루어져 있죠. 1, 2, 3. 다음 세 번째 거는 2, 3, 4. 네 번째 거는 3, 4, 5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메시 면 4개, 포인트 6개. 포인트 6개로 메시 면 4개가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첫 번째 한 거는 각 마치 그냥 일반 지오메트리에 비랩에다가 색을 입히듯이 면의 중심점을 갖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컬러에 대한 거는 면의 중심점을 갖고 색깔을 매겼다. 이거는 색깔이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메쉬 면에 그냥 적용시킬 수가 있죠. 그거는 제가 그동안 했던 커스텀 프리뷰로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로 하실 수가 있는데, 메쉬 같은 경우는 포인트에다가 색깔을 입힙니다. 포인트에다가 색깔을 입혀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해가. 근데 왜냐? 이 메쉬면 같은 경우는 정중앙에 3번, 4번, 5번 포인트 색깔에 에버리지가 들어가고요. 정중앙에는 2, 3, 4번 포인트에 에버리지가 들어갑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크게. 아이고. 메쉬면이 2개 있는데 이세 포인트에다 색깔을 넣으면 메쉬 면이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의 에버리지로 결정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의 에버리지로 결정된다는 거죠. 세 개에. 그래서 메쉬 같은 경우 1번, 그냥 일반 커스텀 프리뷰 쓰던 거 있죠. 색깔 넣는 거, 이걸로 색을 넣을 수가 있고요. 2번은 디컨스트럭트 메쉬 한 다음에 다시 컨스트럭트 메쉬할 때 색깔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메쉬에다 색깔을 넣는 방법이에요. 그럼 1번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1번 방법. 이 상태였는데, 1번 방법은 다 빠지고, 얘도 빠지고, 메쉬 면을 뿌개는 방법은 이게 막 메쉬 에딧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메쉬 익스플로드. 자, 안 받아져 있죠. 예. 포맷을 해가지고 메쉬 에딧을 설치하시면 메쉬 익스플로드를 쓰시면 되고요. 위버버드에 페이스 폴리라인스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드렸죠? 이 폴리라인의 평면이기 때문에 지금 면을 만들어 볼게요. 됐죠? 다음에 이 면들에다가 색깔을 입힌다는 겁니다. 면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이거 각 폴리라인들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색을 만들어서 프리뷰 어디갔어요? 프리뷰 이 면에다가 그냥 색깔을 입힌다. 짠! 이게 그동안의 방식이었죠. 일단 얘를 한번
런치박스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따 한번 베이크를 해볼게요. 오브젝트에 베이크. 네,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포인트에다가 제가 색깔을 입힌다고 했죠. 그건 무슨 소리냐면, 디컨스트럭트 메쉬를 해서 나온 버텍스, 182개 버텍스를 그냥 버텍스에다가, 이게 마치 면의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 버텍스를 뭐 디컨스트럭트 하신 다음에 Z값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을 입힌 거를, 이 컬러를 디컨스트럭트 메쉬가 있었죠. 여기 지금 컬러가 없지만 여기에 컬러를 만들어서 새롭게 넣어주자는 거예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만들었다면 지금 현재 182개의 색이 들어가겠죠. 이 컬러에는 버텍스와 같은 개수의 색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포인트에 색을 입히는 거기 때문이죠. 이렇게 넣으시면 메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팬이, 예. 이제 이 상황에서 버텍스의 개수와 컬러의 개수가 같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이스 개수는 버텍스 개수와 같을 수가 있긴 있죠. 이럴 경우에. 아무튼 컬러 개수는 버텍스 개수와 같습니다. 여기에 컬러, 여기에 컬러, 컬러, 여기 컬러들의 포인트에다 색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컨스트럭트 메쉬에 자동적으로 메쉬의 색깔이 입혀져서 만들어져요. 얘는 따로 이게 필요 없이 그냥 얘를 베이크하시면 메쉬의 색상이 입혀진 채로 짠!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전 메쉬 선이 보이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음영 뷰에 가셔가지고, 음영, 메쉬 선, 메쉬와의 표시 꺼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뭐 그래소프에서는 컨트롤 M 누르면 메쉬 선이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뭐 베이크 오브젝트에 대한 건뭐 많이 한것 같아요. 지금 메쉬까지는 만약에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메쉬 쪽을 한번더좀더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베이크 오브젝트 강의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바로 패널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